영상을 보시고 또 해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. 천연령 텐트는 저희도 안 해봐서 요번에 해보고 용품들을 좀 슈퍼가 좀 지르더라고요. 파프 사줄 때까지 안 씻고. 와, 근데 불 진짜 빨리 붙는다. 와, 그거 봐. 올리자마자 거의 다 있잖아. 애들이 치즈 싸워가지고. 과연 접을 수 있을지,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. 먹을 때는 다 만질 수 있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꽃집님들, 어디죠 여기가?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. 연천의 아미골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. 여기가 캠핑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. 근데 펜션을 이용하면 캠핑장을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생각지 않고 왔는데 되게 정겨워. 우리 시골에 온 느낌. 다행히 오늘은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많으셔가지고 오늘 전세캠 주말인데 전세캠. 와, 이거는 또 웬 행제냐.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. 소뚜껑 또 닦기가 얼마나 귀찮아. 맞아 맞아. 불 해주시는 거랑 저거 소뚜껑 빌려주는 거 15,000원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개수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. 어, 근데 그 나무 냄새가 확 나네. 그래, 향이 너무 좋아. 어, 여기 구멍 뚫려있어. 그러게. 아침에 좋아? 오늘은 텐트에서 자도 되고 여기서 자도 돼. 편한 데서 자, 너희들이 자고 싶은 데서. 이미 자리 잡았는데. 화장실은 딱 이런 느낌이네. 이거 저거 또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. 한번 또 용품들을 좀 슈퍼가 좀 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, 크게는 못 지르니까 소소하게 뭔가 자잘자잘한 자잘자잘 이렇게 한다. 엄마이 같이 가요. 맛있어 성공해? 엄청 맛있어. 엄청 달아. 똑같은 명동시가 가게 먹자. 쭉 옳지. 우와, 당근이 이렇게 생겼어. 우와, 먹는다 하면 할머니가 선물로 줄 거고. 당근 먹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짜다 짜다 짜. 전개 파란 알 넣는 닭이야. 파란 알. 파란 알이요? 응. 대박. 이런 걸 다? 다세개도 잡았어? 와, 여기 물이 깨끗한가 보다. 이게 아유,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야. 사과. 난이 사과 좋아한대요. 사과 좋아해? 아직 지금 못 먹었는데. 너무 어렸어. 찌뽕이 엄청 많네요. 그게 없더라. 뭐? 텐트 이렇게 말고서 이렇게 하는 그걸 아, 뭐라고 하지? 벨트? 역대? 아, 그거 말고 그거 뭐라고 하더라?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그게 없어. 그게 뭔데?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자, 이제 펼치고 하나 둘 셋. 4cm짜리 비너고요. 양방향 비너예요. 꽃쟁이께서 요거 말고 링 같은 걸로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요거 사놓은 게 있어서 그냥 요걸로 쓰려고 합니다. 저희가 엑스폴 했을 때는 잘 사용을 했고, 저번에 아티카에서 저희가 이거 한 거를 영상을 보시고 또 해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. 천연령 텐트는 저희도 안 해봐서 요번에 해보고 괜찮으면 꽃집님들께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능한지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. 꽃집님들, 자 갑시다. 와, 근데 뭐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꽃집님들 웬만해선 회색으로 꼽아야 될 것 같아. 보이니까 튀지 않는 색깔로.
꼬치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블루 틴트 고정하면 그라운드 시트를 어떻게 까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잖아.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이너 텐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그냥 텐트 사이즈에 맞게 대충 깔아줍니다.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텐트를 치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너를 걸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걸어주고 얘를 이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너 거는 것만 없어도 시간 단축 엄청 가해. 그래 안 그래? 그래요. 보통은 요 고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잖아요. 그쵸? 근데 요게 아니라 요 비너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여기다가 비너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빠지질 않잖아. 연결을 해놓고 연결한 채로 접는 거지. 하루 지내보고 내일 접을 때 정확하게 이제 또 잘 접히는지까지 딱 말씀드리면 딱 될 것 같아. 우와 실하다. 실하다 진짜. 이거 안 씻고 먹어도 돼요. 아 진짜? 나 먹어봐도 돼? 이거 약물 하나도 안 타고 유기농 키운 거라. 아. 그 TV에 나온 거 보고 찾아보다가 왔어요. TV에 나온 거 같아요? 네. 해방타운인가? 그거 벌써 작년에 했는데 다시 나와요? 아니요. 유튜브에 나와요.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에 나온 거. 네. 아 여기가 이제 개수대 만드실 거예요? 다 준비 거의 다 됐어. 근데 여기가 더 크다 사이즈는. 아 우리 시골트 수영장이랑 느낌이 비슷한데? 그거 언제부터 오픈하실 거예요? 한두달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두 달? 확실히 여름은 덥네요. 아, 습해서 그래 지금. 습해. 비가 올랑말랑해가지고. 이게 더운 것보다 이 습한 게 더 찝찝한 것 같아. 타프 몇 주째 안 치고 있죠? 타프요? 타프 뭐 버릴 거야? 타프를 사고 싶어요. 사고 싶다고?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야? 반항하고 있는 거야? 타프 사줄 때까지 안 칠 거야. 렉타보다 더 큰 게 필요해. 내가 본 게 있는데 여보가 허락만 떨어지면 살 수 있어. 근데 그게 좀 비싸더라. 얼마짜린데 본 게? 어? 아 뭐로? 말을 못하겠어. 혼날까 봐. 몰래 지르기만 해봐. 몰래 지르기만 해봐. 돈 모으고 있어. 그래서 용품 하나씩 팔고 있거든. 당근 뭐 꺼내는 거야 또? 아 이거는 제 용돈 산 거예요. 2,500원짜리 이거 컵 같은 게 안 걸리는 거야. 시에라 컵은 그냥 여기다 걸면 된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얘는 생각을 못했네. 그렇고 컵을 걸지 마. 아 알겠어.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네. 그리고 또 있어. 또 있어? 뭘 또 샀어? 잠깐만. 총알이야? 네 총알.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이에 그다음에 이렇게 끼는 거야 여기다. 그리고 이걸 장가.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. 근데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. 아니 그냥 저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. 짠짠짠짠 짠. 근데 주말에 이렇게 전세캠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네. 오늘은 삼겹살 치즈도 굽고 김치 굽고 먹어볼까 합니다. 반죽에도 좋은데 먹어요? 원래 이런 게 국물입니다. 바닥에 두고 하면 잘 되던 좀. 아, 이게 완벽해. 자, 이제 언니는 채소를 하려고 안 했구나. 채소? 너는? 자, 당근도 꽂아주고. 진짜 빨리 붓는다. 그러니까 잘하면 내 손이 있겠어. 와 이거 화력이 있어. 와 깜짝 놀랐네.
와. 이게 또 꽃의 찐맛 아니겠습니까? 근데 올해는 못하겠다. 뜨거워서. 이게 서울에서 나온 구워구워 치즈 마늘이잖아요. 맞아 맞아.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자. 이게 될까요? 전부 한 개 들어가 있네. 아유, 아 치즈 꼽았나? 됐어. 당근 아까 우소리가 뽑은 당근이야. 아니 이거 빼줘 먹어. 맛있네. 야 얘랑 나나 먹어. 아 치즈 또 구웠을게. 어, 난 치즈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구워주겠는데? 어 이게 화력이 엄청 좋아. 와 그거 봐. 올리자마자 거의 다 있잖아. 맛있지? 맛있는데? 애들이 치즈 싸워가지고 치즈 빨리,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. 빨리 또 올려야 돼. 파야 파 먹었어. 처음으로 파 먹었어? 응. 처음으로 파 먹었어? 응. 파 맛이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꼬치를 해주니까 야채를 먹어. 그러니까. 마늘이 약간 씹혀요. 식감이 있어. 마늘 있어? 그 마늘 있는지 몰랐어? 아 진짜? 마늘이 약간 씹히던데 아빠는 먹었을 때? 원래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먹으면 다 먹는 거야. 구워거 치즈랑 구워서 드셔야 됩니다.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뭐 데펴서 드시는 게 아니라 구워서. 너무 많이 구우면은 녹아버려요.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, 적당히 딱 굽는 게 제일 중요해. 소주의 비율을 좀 많이 넣어요. 자, 수리. 진짜 생긴 것만 진짜 안 생겼어. 되게 고소하다. 치즈가 마늘 향이 살짝 도니까 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네. 확실히 고기랑 치즈랑 김치 소맥 소맥. 절대 빠질 수 없는 삼합이 아니라 사합이네. 사합. 아,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안 먹었습니다. 참, 캠핑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. 텐트 닫혀놓고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하니까 캠핑장에서 앉아있을게. 아, 저 캠핑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. 꽃집인데. 얘네가 제일 좋죠. 아빠가 라면 갖고 왔어. 사랑해. 라면 끓여 먹읍시다. 사랑해. 우주만큼 주세요. 우주만큼 먹을 거예요, 또? 라면 딱 끓여 먹고 라면에 이제 맥주 한 잔 딱 먹고 잡시다. 배고프나 봐. 귀엽지? 어제 우리가 여기서 잤으면 얘랑 같이 잘 뻔했네.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장마라 비를 시원하게 한번 맞으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세타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끝까지 이미 결제한 거 아니죠? 아 결제? 제 돈이 어디 있다고 결제를 해요.
과연 접을 수 있을지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해봅시다. 우선 얘를 빼놔야 돼. 얘는 밑에 그라운드 시트는 그라운드 시트 빼고. 아 그리고 꽃집님들께서 그걸 얘기하시더라고. 스커트가 들뜸이 있는데 어떠냐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요 정도 지금 스커트가 뜹니다.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또 잘라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없어가지고 진짜 그게 불편해. 자 다음에 할 때는 트랩을 갖고 와야 될 거 같아. 꽃집님들 지금 제가 이너를 건 상태에서 접어봤을 때 지금 충분히 뭐 다 접히고요. 이너를 매번 걸고 또 다시 뗐다가 접고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께는 요 방법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. 혹시나 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무리가 갈 수는 있어요.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감안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이 방법으로 캠핑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습니다.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됐어. 주말에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우연히 이런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많이 힐링하고 만족하고 가는 것 같아요. 말도 안 되게 전세캠을 했네. 그 예약 전쟁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되나?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꽃집님들께서도 혹시나 뭐 이렇게 또 옛날 총캉스 요즘에 또 한참 많이들 하시잖아요. 러스팅 라이프 이런 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와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진짜 딱 시골집 온 느낌? 할머니의 향수를 맞아.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딱 방은 휴양림 가신 느낌? 그치? 그 정도의 느낌의 방이었고요. 편하게 잘 잡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즐겁게 또 여름 캠핑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웃자 할 수 있다. 10만인 이제 좀 가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. 알람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. 그래도 뭐 구독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진짜 오빠 꽃바 꽃바 꽃바.